여러분 하이요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즈퍼피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귀털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준비 좀 하고 시작해볼게요. 렛츠고! 강아지 귀털 정리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어 파우더와 클리너, 겸자, 탈지면, 그리고 클리퍼와 가위입니다. 클리퍼와 가위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. 먼저 귀털을 그냥 뽑게 되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어 파우더입니다. 이어 파우더는 모근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통증 완화, 미끄럼 방지로 귀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중에 많은 이어 클리너 제품이 있는데 저는 하이포닉 제품을 사용합니다. 네, 그냥! 귀를 세정해주고 질병과 염증을 예방해주고 가려움과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겸자는 귀 속의 털을 제거하는 용도로 살이 찝히지 않도록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 일자형과 커브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자형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귀 속의 클리너 내용물을 닦아내는 용도입니다. 자세한 건 좀 이따. 탈지면은 약국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. 한번 사놓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귀 청소에 필요한 제품을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why? 귀 청소를 해야 할까요? 그냥 냅두면 되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빗장 바꿔서 머리를 안 깎고 안 씻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할까요? 물론 가능하겠지만 무튼 강아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위생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필수이니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저희 미니가 지금 귀가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. 자주 청소를 해줘도 피부 질환이 있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. 견종마다 귀 모양이 다르고 청소 주기도 다릅니다. 보통 3-4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귀 모양은 무수히 많은데 프리기어, 코크드이어, 배트이어, 버튼이어. 아, 엄청 많다. 아무튼 접힌 귀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. 시작! 먼저 이어 파우더를 뿌려줍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이어 파우더를 다 뿌리고 비벼주면 끝! 먼저 손가락으로 귀 속의 털을 제거합니다. 얍얍얍! 미니도 예외 없어요. 어때요? 참 쉽죠?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. 이 부분이 제일 뽑기 까다로운데 잡고 세게 당겨서 뽑으면 됩니다. 진짜 한 번에 뽑기 힘듭니다. 이것이 깊숙이 박혀있던 털입니다. 귀 속의 털은 겸자로 뽑으시면 됩니다. 간혹 귀를 찔러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살을 찝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. 그리고 클리퍼 사용할 때는 겉털이 나와있을 때 살살 밀어주시면 됩니다. 미니처럼 귀에 털이 많으면 클리퍼로 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이어 클리너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귀 위쪽에 흘려서 하는 방법이랑 귀에 직접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 넣었다면 비비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? 응, 시원해. 오케이. 그러면 귀 청소는 끝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점검해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. 오늘 고생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참!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탈지면 사용하는 방법을 깜빡했네요. 탈지면 한 개를 뜯어주시고 얇게 1/2 아니면 1/4 정도 뜯어서 겸자로 찝고 이어 클리너를 뿌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말아주면 끝! 잠깐! 강아지 귀 구조는 L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수평이도라 하고 이 부분을 수직이도라고 합니다. 겸자를 넣었을 때 수직이도만 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 부분만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겸자를 수직으로 천천히 넣어주시고 귀를 닦아주면 귀에 있는 이물질들이 닦여져 나옵니다. 이제 탈지면을 제거하는 방법은 겸자를 벌려서 탈지면을 빼주면 됩니다. 귀에 이물질이 안 나올 때까지 하시면 귀 청소는 끝! 간단하죠?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